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육이 뭉쳐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활동으로 과도하게 근육이 사용되었을 때, 또한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지 못한 경우 혈관 수축으로 인해 근육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되면서 근육이 뭉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마사지할 때 중요한 점은 부드럽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마사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힘을 빼셔야 합니다. 사람은 뭉친 근육이 풀어질 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강아지들은 통증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강하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면 마사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시작해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조금씩 강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사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사지의 처음 시작은 쓰다듬기로 시작해 줍니다. 아이들에게 마사지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시작 단계입니다. 경찰법이라고 해서 아이의 몸 전체를 쓰다듬어 줍니다. 몸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 교차로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은 스킨 롤링을 통해 피부를 굴려줍니다. 피부를 살짝 들어 올려 잡고 피부를 말아서 굴려 올려줍니다. 중간중간 피부를 들어주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척추 라인을 따라서 살짝씩 눌렀을 때 피부가 움찔하고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트리거 포인트라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마사지를 통해 근막을 이완하며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윤활법이라 그래서 주물러 주셔야 해요. 또한 마찰법이라 그래서 문지르기로 작은 원을 그리고 근육을 눌러줍니다. 저희도 근육이 뭉쳤을 때 이렇게 문지르거나 주물러 주거나 하죠. 대신 힘을 최대한 빼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타법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형태의 마사지입니다. 다른 마사지에 비해 사용 빈도수가 적지만 신경마비의 환자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마사지 방법인데요. 미세한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목적의 마사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뒷다리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형견을 많이 키우기에 뒷다리 질환인 쓸개골 탈구가 많죠. 이로 인해서 십자인대까지 불편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뒷다리가 안 좋으면 보상성으로 골반, 허리, 앞다리까지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마사지를 통해 뒷다리의 사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서 있거나 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사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눕히거나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쓸개골 탈구가 있는 친구들은 쓸개골이 붙어있는 대퇴 사두근, 허벅지 앞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쓸개골 탈구는 무릎 관절을 굽혔다 폈다 운동할 때 탈구가 되는데, 탈구가 안 되려고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걷게 되면 대퇴사두근의 발달이 저하되고 근육이 올바르게 수축 이완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퇴사두근이 뭉치게 됩니다. 이 대퇴사두근을 조물조물 마사지 해주고 풀어줍니다. 쓸개골 탈구가 보통 안쪽으로 빠지면서 근육이 안쪽으로 뭉치는 경우가 많아 마사지는 반대 방향인 안에서 바깥으로 문질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까 허리 마사지 할 때 말씀드린 트리거 포인트인데요, 근육을 눌렀을 때 떨리게 되죠. 이 부분이 많이 뭉쳐 있더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타겟팅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부분을 직접 손으로 눌러가며 찾고 마사지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타구니도 좋은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뒷다리가 불편해서 통증이 있다면 보상성으로 다리 근육 대신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관절과 무릎을 굽히는 데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쓸개골이나 고관절 탈구로 인해서 보상성으로 장요근이 무리해서 손상되는 경우, 장요근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사타구니 주위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게 되는데요,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될 수 있어 디스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장요근은 허벅지 안쪽부터 해서 골반, 척추까지 이어지는 근육인데요, 장요근은 마사지도 좋지만 다리를 안 쓰고 쉬게 하는 게 제일 회복 효과가 빠릅니다. 또한 십자인대가 안 좋게 되면 경골, 정강이 뼈가 앞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뒤에 종아리 부분과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이 많이 위축되고 긴장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다리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앞다리 마사지로 좋은 포인트는 어깨와 삼두 근육입니다. 아이들을 보시면 이 앞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시작해서 둥글게 이렇게 견갑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둥글게 문질러주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 어깨뼈 끝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일자로 이어지는 뼈가 또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살짝. 그 부분을 마사지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이두근보다 삼두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뒤에 삼두근과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더라도 그 주변을 마사지해주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대한 힘을 빼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사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을 해서 점점 강도를 올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어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불편한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